이렇게 넘어오면서 자꾸 꺼져서 몇 번은 다시 이어지네. 한쪽에서는 갈치조림이 잘 끓고 있고, 이거는 갈치조림용입니다. 아니, 튀김용입니다. 소금을 뿌려놨기 때문에 불조절만 하면 돼요.
아까 말씀드렸지만 딸기잼을 사용하는데 조금 한 번만 더 끓여. 이제 색깔 잘 나왔죠? 좀 띄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분양이랑 꼭 뒤집기가 별로 안 됐어요.
소맛살을 넣어야 되는데. 갈치가 너무 짜라서 뼈밖에 없다. 근데 맛은 이런 게 있어요. 이거요. 가오장한 맛도 없어. 그래도 갈치 조림에는 무나 감자 그런 걸 좋아하고. 갈치를 먹을 때는 갈치튀김을 좋아해요.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아들이 이제 잘 먹겠죠? 색깔이 별로 안 내지 바삭하기도 하고 완전 물기를 제거하고 튀게 색깔도 잘 나오고 잘 튀기거든요. 그래서 껍질을 다 따르는데 색깔은 좀 별로 안 예쁜데 그래도 먹는데 지장은 없네. 색깔은 지금 안 예뻐야 해. 이렇게 빠지는 지가 안 하고 그냥 해서 그럽니다. 마치 조림까지 될 거야. 어떻게 음식이 보이지? 콩나물 무침이랑